8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암울한 평가를 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교회의 부러움에 극지였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슬람 성전과 대형 쇼핑몰로 팔리고 그나마 관광객들에게 관광 명소로 알려져야 겨우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다가 불과 100여 년 전에 한국의 복음의 불길이 전해지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인 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전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에 절반 이상을 한국교회가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1위에서 10위까지는 오로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알고 싶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90년대 말 IMF 사태가 터지고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성장이 멈추더니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아주 치명타를 입었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무려 40%가 줄어들면서 수많은 소규모의 교회들이 재정난에 못 이겨 오늘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난 교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의 수와 다르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에 말이죠. 앞으로 한국교회는 10년, 20년, 아마 30년 안쪽에는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을 목사들과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단 교패가 붙어있는 종교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쇠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로마 당국의 압제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빈들에 붙은 불길처럼 세차게 전 세계로 번져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죠. 이미 기득권층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진 교회는 성령을 모실 생각도 없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죠. 웅장하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을 짓고 경건하고 화려한 예배의식을 거행하며 온갖 희생적인 종교 행위들로 빼곡하게 지어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텅 빈 교회가 아니라 사탄이 접수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 극심한 부패에 이르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조차 세월이 흐르자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어서 과거의 역사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실감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고 아름다운 명세를 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전도사 수련을 마치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자매와 결혼하여 전세 자금을 몽땅 털어서 상가의 교회를 하여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아침밥을 먹고 주변의 상가와 재래시장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참 빈지러워져 핫팩을 사고 생수를 사고 물티슈를 사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구두 뒤축이 다 닳도록 그렇게 하고 저녁 무렵 돌아와서 또 교회에서 통성으로 목이 터져 나가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목마른 영혼으로 채워주세요 하면서 부부가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영혼으로 빼곡하게 채워졌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신학교에 입학한 젊은이들이 무슨 세속적인 생각이 있었겠어요? 무슨 탐욕적인 생각이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영혼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참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문제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 이미 한국 교회 그 교회에서 말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
그들도 한때는 교회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나왔다 하더라고. 그들이 왜 나왔을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거 없어서? 뭐 그런 사람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에 실망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입만 열면 아주 헌금을 아주 쥐어짜듯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랑과 은혜로 뜨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상처를 주고 세상 집단과 다를 바 없는데 실망을 하고 그래서 나오게 됐겠죠. 어쨌든 한번 나온 그 사람들이 다시 누가 전도한다고 가게 될 확률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만 명이 교회 갔다가 나왔답니다. 그 사람들이 아유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 그래 뭐 옛날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다시 오겠어요? 오겠냐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올까? 교회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교회를 투어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갔는데 여기도 실망하고 저게 좀 갔다가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또 이런저런 교회 가다가 아휴 갈 데가 없나 그랬는데 젊은 부부가 막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 오자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겠지.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몇 년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경험이 풍부한 교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바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어떤 걸 원해요?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 축복, 위로, 격려, 덕담, 은혜로운 설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교회가 내가 지금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지금까지 몇 군데 돌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나가겠죠.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 안 그렇겠어? 그냥 한번 간보러 온 거지. 어떤가 한번 구경하러 온 거지.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장애인 그렇게 안 하죠. 목사, 그 젊은 목사가 이걸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지. 그러면 이 목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의 원하는 설교를 해주고 바라는 대로 가르쳐주고 운영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붙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지. 말하자면 교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교인들의 생각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지. 이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럴까? 당연히 그 생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게 바로
귀신이죠. 미혹의 영이죠. 말하자면 미혹의 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좀비가 된 거죠. 그 교인들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교회에 와서도 내가 원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오늘 쟤도 할말 많은가 봐. 그러면 이 젊은 목사가 물론 내가 이 신학교에 갈때그 순전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뻔하죠?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당연히 떠나겠지.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교인들 없죠? 그러면 3년 안에 무조건 문 닫아야죠? 문 닫든가 아니면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어떻게든 뭐 그냥 늘어났든지 뭐 부흥이 되든지 뭐 어쩐든지 뭐 중견교회로 가든지 하겠지. 아니면 그냥 문 닫겠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자식들이 낸 헌금 혹은 떠나지 못하는 형제들 다른 그걸로 겨우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왜 내버려둘까? 왜 내버려두냐고? 그런 교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마음이야 순수하고 뜨거웠지만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된다. 라고 잘못 생각한 거지.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혼 구원 사역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야. 결국은 중견교회로 성장하거나 대형교회로 성장한 데는 전부 이런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쫀득쫀득하게 잘해주고 교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해주고 지적인 만족을 주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그래 즐겁네 은혜롭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들어오고 심지어는 신사도 운동을 들여온 게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를 세웠던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또 온누리교회 세웠던 지금도 그 양반도 돌아갔네.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면 다 들여온 거야. 그러니까 대형교회 되는 거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 많아지니까 교회 럭셔리하게 짓지. 편의시설 아주 뭐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추지. 주차장 넓지. 또돈 많으니까 각종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안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잘하면 중근교회 되고 대응교회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상가교회부터 가지를 않으니까. 뭐 지하실교회는 옛날부터 안 갔고. 안 가요, 그런 데는. 아무리 목사가 와서 손이 발토록 막 VVIP 대접을 해줘도 피곤하지 뭐. 어차피 눈으로 보면 내가 거기 가서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몇 없으니까 아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피곤하고 부담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편한 대형교회 가는 거야. 이미 다 대기업 가고 싶지 뭐. 중소기업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니까. 전부 인문적이죠. 전부 세상적이지.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학교 나와서 요즘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교수들이 각 교회마다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이 짓거리 한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월급도 못 주잖아. 운영 안 돼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안 오게 왜? 눈으로 보이잖아요. 나와봐야 개척 가면 망하는 거고 당연히 중견교회나 뭐어 대기 어? 대형교회 청빙받아 가도록 스펙 쌓고 그 전에 뭐 전도사로 부목사로 계속 경력 쌓아야 되는데 당연히 부목사 뭐 전도사 시절은 춥고 배고프거든요. 왜 그걸 견뎌야 되냐고? 자기도 언젠간 뭐 번듯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청빙받아 가든지 개척하든지 해야 되는데 개척은 꽝이고 청빙받아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는 거야.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경쟁률 장난 아니지. 뭐 유학 갔다 오는 건 기본이에요. 목회학 박사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면 돼요, 솔직히. 왜? 미국도 똑같아. 사람들이 없어. 돈만 주면 알아서 학점 줘.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우수한 성적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자르지 않습니다. F학점 주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력 쌓고 학력 스펙 쌓고 뭘 잘해야 돼? 설교 쫀득쫀득하게 잘해야 돼, 하나? 뭐 경건한 성품이니 뭐 진실한 마음 이런 건다 기본이지. 싸가지 없는 목사를 누가 청빙을 한대? 그건 기본이에요. 서로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교회 중직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안달을 하고 있는데 뭐 속이 어떻든 간에 그게 현실이라니까.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냐고요? 성경님께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미혹영이 타고 앉아 조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미혹영이 지배하고 있다. 속이는 영이 지배하고 있다. 뭘로 속일까? 인본적인 생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죠. 교인들이 원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목사들이 잘못해도 할 수도 없어. 교인들이 다 원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자기들이 대우받고 싶어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목사들이 결국은 그런 교회에 붙어 있게 되고 그렇게 안 하는 목사들은 당연히 도태되겠지. 왜 그럴까? 미혹영이 교회를 접수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기는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했다. 귀를 닫아버렸다.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겠다. 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했다. 그러고 제발 오지 마. 제발. 제발 나한테 오지 마. 너희들이 오는 게 내가 두려워.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백성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주겠다. 내 아름다운 양, 내 백성 아니냐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 어디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너희들을 내게 못 오게 눈을 감기겠다. 귀를 가리겠다. 마음을 내가 못 이게 하겠다. 못 깨닫게 하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전에 내가 대전에서 원룸에 있을 때 저희를 아주 헌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교회에 뭐몇명 있지도 않을 그때는 우리 두 가정 있지도 않을 때부터 그 집사님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참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선한 길을 잘 가르쳐 줬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은 착하고 누구보다도 참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나오고 중보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집사님.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래도 너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그래도 참고 기도해 줘라. 참고 기도해라.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성경에서 하나님은 참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더 이상 해주지 마라. 뭐 얘기야? 내가 버렸다 얘기. 진짜 그때 많이 쇼킹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기회를 줍니다. 계속 줘요. 말안 들으면 지금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저를 어둠에 버려. 지금 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뭘로 해? 전부 인본적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절에 가보세요. 왜 불상이 거대하고 화려한 줄 아세요? 왜 금칠로 아주 떡칠을 해놨는 줄 알아? 왜 탑들이 그렇게 거대한 줄 아세요? 심지어는 여기 가다 보면 성동 불상 13m짜리인가, 참 50m짜리인가 세워놨다 하더라. 13m가 아니라 50m짜리. 차 타고 지나가면 뭐 엄청 커요. 왜 그렇게 크게 할까? 그걸 보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경외심이 느끼지. 쫄리지. 앞에서 그냥, 빨리 무릎 꿇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 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왜 교회가 그렇게 화려해졌을까? 왜 그렇게 럭셔리해졌을까? 똑같아요.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좀 실감 안 나잖아. 그렇지만 거대한 럭셔리한 교회 예배당 아방군 같이 꾸미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려봐. 할렐루야. 그냥 은혜 뭐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게 인본적인 방식이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대? 마음이 무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무뎌지게 하겠다 그랬어. 마음이 둔화해지게 하겠다. 무뎌지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해서 사탄이 생활 먹고 사는 일에 걱정되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실망, 낙심, 조급함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 벌고 돈 아무리 벌어도 뭐 늘 부족하고 뭐 아유 카드비도 어떻게 막아 어떻게 공과금 어떻게 내 아유 어떻게 먹고 살아 잘리면 어떻게 늘 이런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마음이 둔화하게 되는 거죠. 술 취함. 술 취한다는 것은 뭐 술이 꼭 취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육체의 쾌락이죠. 육체. 육체가 좋아하는 거. 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뭐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게임, 뭐 쇼핑몰, 뭐 인터넷 들어가봐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 아, 여러분도 유튜브 댓글 달러 들어갔다가 뭐 다른 유튜브 열심히 보잖아. 어우 쫀득쫀득하게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육체의 즐거움. 마음이 둔화되게 하는 방. 그래서 마음이 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귀신들한테. 미혹의 영한테. 그래서 종말의 날에는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미혹영한테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으로 데려가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얘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자들은 나는 이름도 모른다. 숫자만 안다 그래. 숫자만. 얼마나 갔는지는 안 돼. 내 이름을 모른대. 그런 얘기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교회 교인들이 진짜 내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아니 악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마음이 무뎌져서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어. 완악하다는 걸 번역한 것은 원래 무디다라는 말을 번역한 거. 그래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도 그게 깨달음이 없어. 유대인들한테 한 이야기 없다.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없다. 이거 참 구약시대에 뭐 그 양반들한테 아유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들었지 이것들 자기한테 하는 소리를 안 들려 그러면서 아유 일단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 물로 쓸어버린 게 당연한 거겠어. 자기한테 하는 소리를 안 들려. 그게 기회예요. 본인들은 뭐 하냐? 아, 나요. 나 믿음 있지.
나처럼 믿음, 나만큼만 있어보라고 해봐.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막 아주 그냥 인생 바쳤다니까. 내가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봉사 안 해본 풀 코스의 봉사를 다 하고 있어. 전도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몇명 됐는지 알아? 여러분도 믿음 없다고 생각 안 하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거 아니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렸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왔다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아무리 성경 읽어도. 왜 그럴까? 마음이 미혹이 됐어.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쓴소리 하는 교회는 죄다. 아, 이 교회 아닌가 봐. 내가 마음에 안 드네. 설교 들어보고 은혜가 없네. 그럼 또 나의 또 은혜. 아, 은혜가 없네. 은혜라는 게 뭐요?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 쫓아다니야 되잖아. 은혜야. 누가 쫓아. 은혜로운 설교 많이. 대형교회 목사들 치고 은혜롭지 않은 설교 하는 목사들 없죠. 그랬으니까 대형교회 된 거예요. 물론 뭐 쓴소리도 가끔 하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십니다. 아셨죠? 우리 살아야 됩니다. 딱그 얘기가 끝난다니까. 그래서 설교 들으면 아 그래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네. 아 내가 좀 부족한 게좀 있었네.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네. 새벽기도 좀 나와야겠네. 아 내가 수요예배 빠졌더니 이런 것 같아. 수요예배 좀 나와야겠네. 아, 봉사 내가 좀 열심히 더 해야겠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그리고 목사들도 그런 건 잘한다고 생각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한 게안 가르칩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없습니다. 없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봤어요?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러면 그 얘기 듣는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찔리겠지. 찔리면 어떻게 돼? 몰아내야지, 목사.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세상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했잖아. 붙잡아 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찔려 안 찔려? 찔리죠?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를 갈잖아, 이를.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겠네. 그러잖아.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누구야? 일반 백성들. 백성들은 베드로가 그리 설계하니까 형제오 어찌할꼬 그러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잖아. 지금 현대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반응이 어때? 아,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네요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해? 목사가 요즘 뭐야? 목사 가려야 되겠네. 그런 목사는 교단에 설 수가 없죠. 누구의 방식이야? 대세대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방식. 그것들이. 그래서 알아서 교회는 그런 무리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와 그런 교인들. 서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교인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어떻게 나를 VVIP 대접을 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 개척한 교회 한번 가봤어도 내가 마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든가. 그렇지 거기 붙어있질 않아. 그러니까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겠어? 그러니까 알아서 교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죠. 눈치 잘 보고 그렇게 하. 그렇게 하는 교회는 뭐 기본으로 그렇게 해야지 뭐 살아남든지 말든지지.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전부 왕이 됐다니까.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왕이 됐어요. 나를 왕처럼 대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평생 떠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잘해주는 교회가 딱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뼈를 묻는다 하고 거기 있는 거야. 아, 축복해주고 구원. 좋은 얘기해주고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씨로 삼을 교회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설교에서 죄와 회개와 지옥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려면 항상 뭐가 죄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늘 가르쳐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죄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들어봤어요? 대부분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야? 우리 목사님이 경건하고, 우리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고,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도 참 성경 지식이 해박해가지고 쫀득쫀득 은혜로운 설교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착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뭘 도발해? 뭘 도발하냐고. 그렇게 하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IMF 때도, 사람들이, 글쎄, 다른 데는 40번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더 늘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교회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죄에 대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날마다 자기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항상,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그래,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고 날마다 이런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은 내가 생각난 것만 죄가 아니라니까.
생각 안 나면 죄 아닌가 그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귀신들은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기뻐하는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넣어줍니다. 끊임없이 하루 종일 넣어줘.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귀신들의 공격을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이 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싸우게 해주시고 죄에 걸려 넘어있다면 즉각 회개해서 용서받게 해주시잖아.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의 습관을 내려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교인들은 날마다 내 죄를 늘 고백하고 늘 회개하고 늘 겸손해져가지고 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구해야겠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 착하시고 순수하시고 진솔하시고 성경 지식 빼곡하게 우리 쫀득쫀득하게 잘 알려주시고 우리 교인들 그래서 다 만족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교회도 거의 없지만 그런 교회 천국 가볼까? 겁니다. 갈것 같으면 성경에 그런 말 뭐라 써놨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공생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하나님 잘 아는 사람,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한테 한 거잖아. 뭘 회개하라고 해야 돼, 뭘. 그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잖아. 네가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된대. 성경 최고의 믿음의 유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교회도 성경도 목사도 교인도 없었던 시대의 최고의 믿음자 하나님 인정이셨어. 성경의 위인들 대부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성경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셨어. 다윗이니 사무엘이니 히스기야니 얼마나 인정해 주셨어. 예수 알아서 인정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 알지도 못했어. 근데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고 이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책이 집에도 몇 권씩 있고 인터넷으로 24시간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신학 공부하려도 사이버로 해도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목사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이 시대에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쇠락하고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봐요 유럽 교회처럼 된다니까. 젊은이들이 없어. 결국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바울이 말한 예수님께서 말하신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10장에서 계속 얘기한 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지옥 간다. 생각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떤 생각만 품어도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날마다 내가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 날마다 죄와 싸우냐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상학교 왔으니까 얘기 듣지 다른 교회에서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내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너도 하는 것뿐이지 내가 뭐 잘났어 내가. 그런데도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가겠어? 수십 만의 목사님들이 바보야? 성경 박사들인데 너만 잘났냐?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 18장의 설교 주제로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에 천국 갈 사람 거의 없다 그 얘기시잖아. 믿음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 믿음이 뭐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총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믿는 거잖아. 그렇다면 진짜 믿는다면 날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요? 그냥 십자가 믿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그렇다는 거 믿어요. 됐죠?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믿으니까 내가 헌금 냈다니까? 참나. 그게 뭐가 믿는 거요? 아주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 귀걸이도 달고 다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반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내 죄를 날마다 토로하고 그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 죄와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아니하고 내 모자와 함께 지겠다고 예수님 그랬잖아. 이기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누가 죄와 싸우고 귀신들과 싸우는 그런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당연히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겨? 그래도 본인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해. 왜? 미혹되어서 속고 있어요.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성경에 그래 써 있으니까. 그래서 죄와 회개와 이 지옥을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 지옥 갑니다. 어차피 뭐 제 설교가 뭐 너무 쫀득쫀득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목사님 설교는요 뭐 너무 은혜 받아서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가 내가 밥 먹을 때 우리 김승우 코치님하고 우리 김 교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나 한번 해봐. 그리고 그냥 막 찔러가지고 한 번씩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또 안 해. 오죽하면 내가 모르겠어요. 나도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어.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내 설교 들어보면 아유 신목사 소리 왜 이렇게 질러요. 저. 내가 할 때는 소리 이렇게 질러도 잘 모르는데 가끔 내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면 내가 봐도 아우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진짜.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지옥 간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 전부 자기 담임 목사 원망하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니요 하고 막 울며 통곡하면서 지옥에서 얼마나 억울해하겠어? 뭐 지금 여러분이 제 뭐 설교 뭐 하나도 은혜도 안 되는 거 당연하고 막 맨날 아우 신목사님 입만 열면 맨날 저 얘기만 해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다 대우 가는데, 딱 그럼 여러분이 신목사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그래, 신목사 그렇게 막 악다구니 쓰더만 그래도 거기 붙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게 됐네. 붙고 아니오. 어차피 저는요, 제가 뭐,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거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나 얘기 다 해주고, 귀신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귀신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어떻게 미혹이 형이 속이는 거에 대해 다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안 가르칠 수가 있겠어? 안 가르치면 내 직무유기지. 나부터 지옥 가게 돼 있지. 성령님께서 알려줬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전부 귀신들의 계략입니다. 날마다 예수 보혈로 날마다 이 죄들과 싸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 귀신들과 이기는 자야 되게 됩니다 하고 어떻게 내가 입만 열면 이 얘기를 안 하겠어? 뭐 적어도 여러분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천국에 간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할 사람들은 빨리 좀 오지 말라. 그렇게 안할 사람들 아나 영성학교 10년 5년 뭐 7년 8년 다녔는데 지옥 간다 그래 봐. 나를 원망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원망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할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거 제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정신건강에 해롭잖아. 듣기 싫어하는 얘기 계속 들으면 이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화병돼가지고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아주 성인병에, 고혈압에, 그리고 정신질환, 없었던 병 여기 와서 걸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 병이는 병난, 이게 병 걸린 사람이 와서 질병을 치유하는 곳인데 나는 건강했는데 영사학교 와가지고 화병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은혜로운 설교 듣는 데로 가야지. 진솔한 목사님이 나를 VVIP 대접해주는 대로 가야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홀대받고, 여기 와서 이렇게, 참, 이게 뭐야. 내가 헌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도, 나한테 뭐, 제대로 대접 한번안 해주고, 입만 열면, 쓴소리나 하고 돌멩이나 집어던지는 데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으며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이거 디모데 이거는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해준 그런 서신서가 디모데서인데 그때 앞으로는 때가 되면 종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고 귀가 딱 가려져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사람 쫓아다니.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진문 에서 너에 대해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3장 3절 33절. 내 얘기를 잘 들어도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고? 자신 마음은 내 이익이 있는 쪽, 내 유익이 있는 쪽, 내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 내 마음이 만족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구약 시대에 세월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목사들도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야. 이미 미혹영에 미혹되었어.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이 만족해.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교회 투어하고 있는 거지. 인터넷 24시간 이 설교, 저 설교 듣고 어디 내 귀를 내 귀를 간지러워지는 설교 어디 없나 하고 듣고 자기 유익을 따르고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어쨌든 영성학교는 성령님께서 그래 진짜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나의 히든 카드다. 성령께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불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까지 8년 지나서 제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훈련을 시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 교회가 많이 무너질 건 뻔해요.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영혼이 갈급해서 찾다가 영상학교로 보내주는 양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영상학교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지만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들었, 그 얘기 들었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았구나. 그래도 본인이 억울하진 않잖아.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평생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한 번이라도 나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당연히 여러분을 통해서 할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말의 날이 오늘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교인들과 목사들과 이 교회를 볼때 우리의 마음도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왔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영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